There is no planet B. 지구를 대체할 우리의 터전은 없지만 쉽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쓰레기는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요. 그리고 이 다회용품을 오랫동안 만들어온 락앤락은 우리의 제품이 잘 쓰여지는 것을 넘어 수명이 닿은 후에도 폐기되지 않고 재사용되며 자원이 순환되길 바랬습니다. 이것이 락앤락 자원순환 캠페인 Love for Planet의 시작이었습니다. 락앤락은 2009년 바꾸세요 캠페인을 통해 오래된 밀폐용기를 가져오면 새 밀폐용기로 교환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더해 지금의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사실 이 캠페인은 락앤락 혼자만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은 아니었습니다. 밀폐용기를 수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각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캠페인 가치에 공감해주신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들과 함께 약 103개 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부시장 마르쉐와도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르쉐는 일회용 포장을 지향하고 사용하지 않는 종이 가방, 아이스팩 등을 모아 시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어요. 이 마르쉐 시장에서도 용기를 수거해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업사이클링에도 활용하면서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자원순환의 의미를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죠.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에 관심이 많아 마르쉐장을 종종 찾곤 하는데요. 락앤락에서 자원순환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오늘도 몇 가지 좀 챙겨왔습니다. 다이용기가 편하긴 하지만 다 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처치 곤란이기도 한데 이렇게 락앤락에서 직접 수거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제주에서는 자연과 함께 행복한 길을 만드는 제주 올레와 함께하고 있어요.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를 비롯해 20여 곳에서 밀폐용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거한 용기는 모작 벤치로 업사이클링되어 올레길에 쉼터가 필요한 곳에 꾸준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수거한 밀폐용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지역민들의 공간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요.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지키는 것이 제주 올레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락앤락에서 하고 있는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을 통해서 환경 보전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싶었고요. 저희 제주 올레는 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벤치를 설치하자. 현무암을 모아다가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업사이클링 벤치를 얹음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자연스러움을 더하는 그런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모작은 매듭이란 제주 방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사람, 자연이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역시 이제 모작 벤치에 앉아서 좋은 풍광을 보면서 환경과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모작 벤치를 만들었는데, 폐플라스틱으로 해서 벤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훼손됐다고 하면 그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또 다시 벤치로 탄생할 수 있게끔 그런 한 사이클이 나오는 게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하고 있는데 길을 걸으면서 환경 보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작은 실천을 하게 만들어준 이 캠페인이 무척 자랑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모작 벤치를 보면서 돌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폐플라스틱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이런 곳에 이렇게 멋진 벤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되게 많이 놀라워하시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자원순환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장소에 찾아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 미래 세대가 있는 학교로 말이죠. 서울 경기 초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등 약 만여 명이 캠페인에 함께하며 재활용 교육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가며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늘어갔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까지 수거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자원순환 캠페인이 있어도 잘 참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락앤락몰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다 수거해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구석구석에 있는 밀폐용기 다 찾아서 담아보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잘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반납해 주신 이 락앤락 밀폐용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뚜껑에 있는 고무링을 먼저 1차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료가 되기 위해서 잘게 분쇄가 되는데요. 이렇게 분쇄된 분쇄품은 지금 여기에 있는 원료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알갱이 형태의 원료로 최종적으로 생산을 마칩니다. 이렇게 생산이 마쳐진 원료는 다시 락앤락으로 보내지게 되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준비를 마치는데요. 수거한 밀폐용기는 공장에 남아있는 자투리 플라스틱이랑 같이 합쳐져서 일상생활에 이용한 에코백이나 뭐 캠핑박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벤치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반찬통이 이렇게 탄생을 했어 라고 하시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 자원순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시는데요.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또 찾아보게 되고 찾다 보면은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 이것이 러포 플래닛 캠페인의 취지이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락앤락은 이 캠페인을 통해서 밀폐용기를 수거하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혹은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 미래를 위한 이 캠페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수거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자원순환으로 지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해 락앤락이 함께합니다. There is no planet B. Love for planet.